설레는 빈도수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줄어들었니? 가도 돼,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갔어. 넌 나 보면 아직 설레? 아직 오빠가 퍼먹는 걸로는 안 보여서 설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 진짜 드디어 온다. 그래 지난번부터 네가 오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었잖아. 여기 완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핫하단 말이야. 옛날 감성인데? 요즘 레트로한 게 좀 유행이잖아. 이런 데가 찐맛집인 거 알지? 오 너무 좋다. 이거 완전 레트로한데? 우와 여기 서리태 쳐줘. 아 뭐야 맹물이 아니야? 뭐야. 오빠 그거 알지? 네. 원래 맹물 주는 데보다 이런 차류로 주는 데가 진짜 찐맛집인 거. 아 진짜? 어. 뭐 먹을까? 주먹구이? 저 주먹구이는 뭐지? 주먹구이니까 고기가 주먹만하다? 이따가 사장님 오면 한번 물어봐봐. 사장님 오면? 어. 주문 도와드릴까요? 주먹구이가 뭐예요? 아, 네. 주먹구이가 주먹만한 크기로 고기를 잘라서 통삼겹살 구이로 하는 거를 주먹구이라고 하세요. 통삼겹이구나. 아, 그러면 주먹구이가 여기 대표 메뉴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주먹구이로? 그럼 주먹구이 모듬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중짜로 주세요. 네, 모듬으로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서리태 쳐봐. 오, 그렇죠. 맛있겠다. 자, 내가 기름장 앞머리가 기름장 돌리니까 쌈장 내 거. 자, 나머지 반찬은 다 내 거 할게. 이런 거 안 먹잖아. 뭐야, 그치? 이거는 가운데다 둬야지. 왜? 상추 먹을 거야. 고추는 내가 가져와. 먹어. 고추 잘 안 먹지. 응. 오케이. 초벌구이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아, 직접 구워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초벌을 직접 구워 드려요. 그런 다음에 저쪽에서 제가 커팅해서 다시 갖다 드리면 네, 그때 구워서 드시면 돼요. 아, 초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대박이다. 와, 근데 고기 빛깔이 흥려, 다른 데랑. 고기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좋은 원육 상태인데 워낙 선진에서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질할 때 김치찌개용 밑줄기를 제외한 갈비뼈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숙성인데 수많은 테스트 결과 연탄구이로 구웠을 때 제일 좋은 맛이 나오는 숙성일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오빠 우리 근데 그거 기억나? 뭐? 우리 첫 데이트 때도 고깃집 갔던 거? 맞아. 대박이지? 와 근데 그거 벌써 3년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상해. 되게 빨리 갔던 것 같아 나는. 고기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나 풍실풍실 시켜줘. 풍실풍실? 풍실? 아 오케이. 사장님. 네. 여기 치즈 폭탄 계란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아 사이다도요. 네 사이다도 드릴게요. 네. 와 고기 진짜 맛있겠다. 내 말이 이 연탄불이 확실히 세다. 이게 연탄불이 들어가서 불맛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는 거 같아. 나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연탄불에 고기 구운 거. 김치찌개는 맞아. 오빠가 시켰어? 여기 기본으로 세팅이 되는 게 김치찌개까지 있네. 껍데기 있는데? 진짜? 어. 이게 기본이라고? 아 뭐지? 퀄리티 장난 아닌데? 아 오빠 나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잖아. 응. 근데 걔네가 나한테 막 연애 상담을 하는 거야. 걔네 커플은 뭐만 하면 싸운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빠랑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잖아. 그치? 안 싸우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걔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오빠랑 나는 뭔가 싸울 일이 없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나는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막 뭐 설렘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믿음 우정 이런 개념으로 우정? 되게 많이 생각. 우정이지 사실. 뭐, 아니 내가 맞아. 맞아. 우리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설레는 빈도수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줄어들었니? 어? 아니 저는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완전 처음에 그 뜨거움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자, 그 이제 그 빈도수가 줄었다뿐이지 그 뜨거움은 자체는 그대로 있다. 잘 빠져나가는 거. 다 익은 것 같은 애들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애들? 얼마 전에 미국 셰프가 백악관 셰프인가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삼겹살, 코리안 바베큐 막 이러면서 먹은 거 영상 봤는데 소스를 그냥 다 넣어 먹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넣어서 먹어보려고. 다? 다. 와사비.
What is that? Is that a joint guy? Yeah. Yes. 육 좀 미쳤어. 내가 말했지, 이거. 고기가 두꺼워도 하나도 안 찔려. 왜냐면 고기가 되게 좋은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오빠 이거 찍어 먹어봐야 돼. 이게 미쳤어. 이걸 좀 가위로 빼놓을까? 준비해드릴게요. 네. 위에는 체다 치즈고요. 안에는 모짜렐라 치즈 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비주얼 미쳤다. 야, 대박, 이거 찍어야 돼. 잠깐 들어올 수 있어.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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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때? 우와. 미쳤다 진짜로 너무 맛있다. 오빠 응? 오늘도 찍어야지. 맛집 왔는데. 뭐 찍지 우리가? 부메랑. 아 그거 맨날 찍어. 안 귀찮아? 그 유행 언제 지나가 그거는? 난 유행이 지나도 할 거야. 유행만 그렇게 따라가고 살 거야? 오케이. 자, 찍읍시다. 준비 시작. 인정. 됐다. 보자. 봐봐. 찌개 장난 아니에요. 천호 주먹구이 대박. 넌 나 보면 아직 설레?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오빠가 처먹는 걸로는 안 보여서 설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 약간 우적우적 처먹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 끝난 거라 그랬거든. 근데 난 아직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다람쥐가 도토리 왕 물고 있는 거 같아. 이건 좀 미안한 거가 하나 있어. 뭐지? 뭐가 미안하지? 얼마 전에 너 독감 걸려가지고 아팠을 때. 맞아. 좀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응? 사실 나은 게 아니었지. 근데? 나는 나가고 싶고 축구하고 싶고 그래서 밤에 도저히 어떻게든 네가 안 자는 거야. 약을 그렇게 먹였는데 밥도 그렇게 먹고 혼자. 미안해.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잖아. 나 축구 경기가 하나 잡힌 게 있는데 그거 가도 되냐고. 그때 되게 쿨하게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솔직히 속으로는 아 도현이가 많이 빡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이? 그냥 갔어. 뭐야. 그냥 갔어. 그러고 돌아오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으니까. 아니 나 근데 화 안 나는데. 아 진짜로? 응. 그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오빠 나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했잖아. 병간호 해준다. 난 그런 걸로 그렇게 화낸 사람이 아니야. 좀 감동있네. 그럼 난 오히려 좋지 오빠가 나가준다면. 왜?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나 이따가 이거 먹고 축구하러 갔다 왔대? 응 가. 사랑해? 응 사랑하니까 보내주지. 오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게 사랑 아닌가? 방금 좀 멋있다. 그걸 속박하고. 어? 감사합니다. 아 맞아 돼지 껍데기. 미쳐. 도현이는 나한테 뭐 평소에 뭐 서운한 거나 이런 거 없어? 서운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7시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근데 오빠가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 이제 갈 시간이 다 돼서 나는 깨워야 돼. 그러면 오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오빠가 10분만 더 하고 또 자. 그 10분만 더를 거의 한 3번을 4번을 하니까 그럼 난 그 3, 40분 동안 혼자 자는 오빠를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피곤해서 안타깝긴 한데 깨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약간 지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러니까 서운한 건 서운하기도 해 가끔. 좀 제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우리가 공연 막 일하고 막 그럴 때니까 바쁘고 힘들고 잠을 이렇게 자도 밤에 이렇게 숙면을 내가 못 채 자꾸 깨. 그래서 내가 숙면을 취하는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도 약간 뭔가 몽롱한 상태고 그런 컨디션으로 이렇게 3년째 그렇다고? 이제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그거에 대한 서약을
계약을 이 고기에 고기로서 하자. 고기장으로? 응. 나 김로아는. 나 김로아는. 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짠. 오빠 지도에 맛집 리스트에다가 이거 추가해놔.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아 그래? 했어. 이거 진짜 다음에 또 오자. 내 역대 맛집 랭킹 베스트 3위 안에 들어 이거. 오, 뿌듯한데? 사장님 저희 촬영 끝나고 또 올 거예요. 또 오세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네, 저희가 연기로 표현을 과하게 하면 너무 광고 같아서 지금 좀 자제하고 있는데. 자제해주세요.